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영업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JYP 엔터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이수 페타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한미 반도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L만도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엑시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상승하고 어제 좀 쉬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증시 같은 경우가 그 분기말 리밸런싱성 수급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던 연비대 쪽에서 이거를 연속 약세가 나타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다만 이제 PC, 이번 주말에 이제 PC 물가 지표가 발표를 앞두다 보니까 다소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거는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거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근데 어제 고드마삭스에서 나온 내용을 좀 보니까 그 미국 주시장이 강세를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거로 보지만은 연기금 쪽에서 이제 분기말 주식이랑 채권 쪽에서 배분 한도 검토 때문에 320억 달러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 PBR 한 배를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만 원대가 이제 8만 전자 오기가 이제 부담이 되는 저항선을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지금 지수가 막 가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도 섹터 안에서 업종별로도 차별화가 발생됩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급락하는 종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종목의 차별의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을 계속 뭐 상방으로 막 계속 보기보다도 종목별로 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올라간 종목 중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을 좀 준비를 하시면서 뭐 만약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고 올라가지 못한 쪽으로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계기식의 전략을 쓰시던지 아니면 4월 달을 좀 대비해서 조금 일부 좀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간 배당 관련 종목들에서 배당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배당락 이후에 밸류업 관련 종목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시장 트렌드와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HB라든가 알테오젠, 뭐 셀트론 제약 등이 대형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런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 등락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움직임도 여전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환율이 장중에 그 1,350원을 넘어갔습니다. 어저께 그 시간에서도 그래서 이 환율이 좀 부담되는 측면이 좀 있고 이렇게 되면 좀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수보다는 종목을 대응하시고 그리고 쫓아가는 매매는 좀 지금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종목별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반도체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가 한번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이제 이번 주에 더 밸류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나 뭐 관련된 그런 대장주들 많이 밸류업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서는 좀 고점이다 아니면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지금 현재 섹터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섹터별로 좀 구분이 되는 이유가 이게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많이 갈릴 텐데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반도체나 아니면 후공정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될 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전망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엔디애나주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패키징 공장을 이제 건설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현재 그 AI 칩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주가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수요보다는 수요가 공급을 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망 체인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업종들은 조금 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3월 말 오늘 배당락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결산 때문에 많이 좀 연기금이나 기간 쪽에서도 좀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에는 조금 말에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3월 초에도 이번에 반도체 신고가 다 찍어가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4월 초도 그러한 시장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주도들이 조금씩 조정이 나와준다면 담아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 분의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 예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준기 매니저께서는 일단 시장 주도주, 반도체주 쪽에서 조정이 있을 경우에 눌림목 매수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범 부장님. 네, 그 낙폭과세 쪽에서 엔터주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JYP 엔터로 가져왔고요. 어제 이제 하이브 쪽에서 그 유니버설 쪽과 독점 경기 얘기 나오면서 엔터주 종목들 반등 나왔는데 JYP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일본 쪽에 이제 다 뭐 집중을 하면서 모객 그 수가 190만 명 정도로 해서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앨범 부분에서는 팬덤이 조금 유입이 신규 팬덤이 유입이 저하되면서 이제 좀 역상적인 예상이 되지만은 해외 인지도 따라서 기존에 뭐 트와이스라든가 니즈라든가 기존 아티스트들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콘서트 판매라든가 MT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네이션과 파트너십 체결로 해서 부미 쪽에 아레네급 이상의 그 공연을 했을 경우에 초과 반부, 초과 매출 RS가 좀 높다는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지난해 일본 그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공연 비중이 39%에서 올해 62%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본 공연이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익이 이연된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그 비중 일본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올해 2분기에 그 7인조 모이그룹 일본에서 이제 그 넥스지가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 로드 프로젝트랑 중국의 이제 프로젝트 X 같은 경우가 이제 각각 데뷔를 예정이라서 이런 그 신인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에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보는데 어쨌든 올해는 일본 시장에 집중 공연하면서 여기서 이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JYP가 일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점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규 매니저님. 네, 저는 이소페타시스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많은 큰 상승을 했죠. 이게 AI 가속기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제 메모리와 엔비디아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겠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반도체 산업은 수요가 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부분이 좀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보시게 된다면 3월 19일부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기관들이 수급 확보하는 모습으로 수급 추세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MLB 회로 기판을 납품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다층 회로 기판이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작년에 4만 원까지 큰 상승을 이었고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2파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가동 등의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10% 정도의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48,000원으로 접근하면서 조정받을 때마다 매집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 4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